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을 보인다 독일어 첫 걸음. 이번 시간에는 이 정관사의 형태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형태라고 말하지 않고 형태들이라고 말하는 게 한국말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관사가 하나의 형태, 영어처럼 더는 정관사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꽤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몇 개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 곱하기 뭐 기억나시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사인데요. 정관사. 먼저 일격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다 이제 주어로 사용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정관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There, the, das, the.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개로 형태가 좀 나눠져 있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뭔가 뭐 There, the, das, the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뭐 드드거리는구나 하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왜네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네 개가 있냐면, 자, 이 명사가요. 아버지는 남성이죠. 남성 앞에는 정관사가 대어입니다. 어머니는 여성이죠. 여성 앞에서는 정관사가 됩니다. 아, 똑같은 정관사인데 이제 남성 앞에서 여성 앞에서 형태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모든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복수 형태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 붙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자, 어린이는 킨트인데 요거는 이제 다스를 붙여줍니다. 자, 어린이들 킨더 하면요. 디가 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네어디 다스 디. 해석을 해놓으면 모두 다 똑같이 이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어디 따스디 이렇게 나눠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그 뒤에 있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복수이냐 때문에 나눠서 붙여줍니다. 이런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고급 언어라고 부릅니다.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고급 언어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이 관사만 봐도 그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올지 정해져 있는 그렇게 틀이 꽉 짜여져 있는 언어를 말하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뽀개지는 외울 게 너무 많은 언어란 뜻이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독일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네 개에서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격, 삼격, 사격도 있겠죠. 이격은 뭡니까? 안 봐도 말이죠. 안 봐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렇게 갈 겁니다. 삼격은 뭡니까? 안 봐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갈 거고요. 사격은 뭡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의 문장에서 그 명사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격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그 명사가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4,4,16.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어의 정관사는 이렇게 16개고요. 이것을 외울 때 보면 데어디 다스디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를 쭉 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파터, 무터 이렇게 명사들과 함께 외우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꺼번에 쓸 거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데어디 다스 이렇게 외워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왜 외웠는지 그게 뭔지조차 기억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 내가 외웠는데 그게 뭐지? 그 뭔지를 모르겠어. 뭘 외웠는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표를 명사와 세트로 한꺼번에 외워놓는 것은요. 절대로 헛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다 내게 됩니다. 독일어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자, 이렇게 해서 정관사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정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